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인사를 놓고 이 번복된 상황, 이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직 국정원의 요원들까지 등장해서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부의 암투, 다툼, 권력 투쟁 뭐 이런 양상을 비추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이 연일 계속해서 언론에 이런 내부 갈등을 비추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국가로서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위신이 문제다 하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서 국가정보원이 본래의 기능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하는 여론이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불법 송금과 노벨상 의혹 어기를 제기했다가 20년 전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내 일부 일탈 직원의 모반한 결과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통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국정원장이 올린 1급 간부 보직 인사안을 재가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국정원 내 인사 파동이 이제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전직 요원에 의해서 또 전달되고 이렇게 또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을 보고 국정원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정원 본연의 기능은 계속 약화되는데도 인사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 원하는 세력이 누구일까?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는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 심어놓은 전 정권 부역 직원들이 문제가 없는 인사안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략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파동을 두고 김 원장 측근인 A씨가 인사 전횡을 한 것이다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건 그들이 그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지금 인사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이 국정원장의 측근 세력들이 사적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반격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국정원에 입사해서 대공정책실과 국정원장 비서실 그리고 전략실 등을 거친 김기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국정원을 그만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 12월 달에 미국 법원에 망명을 신청해서 8년 만인 2011년도에 최종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5년도에 안기부가 불법 도청팀인 미림팀을 조직해서 정계와 관계, 언론계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과 감청을 실시했다. 이렇게 불법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김규원 원장은 지금 김규현 원장이 남북 화해론자 또는 대북 비밀 공작망 누설자, 종전선언 지지자 등을 승진해서 배제한다는 인사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인사 원칙의 불화살이 자신들에게도 덮쳐올 것으로 예감한 일부 인사가 인사안을 모략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김 씨가 이 주장한 내용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 내 인사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정원 내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 정보를 미국까지 전달했고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에 인사 파동의 배경에는 이 핵심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김규현 원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배제되고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기삼 씨는 A씨가 그러니까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미국과 일본 대사관의 국정원 1급 직책인 정무 2공사직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국내 정치 담당 인사를 청구했다. 이런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A씨가 자기가 아는 측근들을 거기에 일본, 미국 관련된 이 국정원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사에서 주미공사로 내정됐던 직원은 평생 해외 부서에서만
근무한 순도 100% 미국 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일 공서로 내정됐던 직원은 대공수사국 출신으로 국내 최고의 조총련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둘 다 국내 정치 부서에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그런 전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이 기관 내 인사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교활하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관 관련해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언론이 보도가 나더라도 그걸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내 일부 언론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걸 보도하고 있고 또 그 언론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 씨는 국정원 모 간부가 이 잘못된 인사 정보를 외부로 무차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1급 인사가 번복되고 측근 A씨의 인사 전형이 부각되면서 코너에 물리자 친 김원장 세력이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정원에서 차기 국정원장을 노리는 세력들, 그러니까 김규현 국정원장을 몰아내면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세력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인사가 잘못됐고 그 인사는 김규현 원장의 측근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 사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도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 또는 좌파 세력들에서 당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적인 인사 기밀을 누설한 이유는 이런 여론조를 통해서 자신이 국정원 원장으로 승진하고 또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 제가 번복은 박지원의 최측근이었던 노은채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에 심어놓은 문재인 정권 부역 직원들이 이번 인사안을 조직적으로 의미하고 모략한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모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손모 인사기획관 그리고 김모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국정원의 인사 파동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은 연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자 국정원장이 옷을 벗는다, 뭐 경질된다 이렇게 예고성 기사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 조직이 원래 이 정보기관이고 대공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 안에서 국정원장 문제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보도가 일어나면 그 안에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국정원 전체가 붕 뜨는 상황이다. 자, 이게 누가 원할까? 그러니까 이 박지원도 여기 본인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자 여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웃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은채라는 이 기조실장 전 기조실장도 박지원의 전 측근으로 알려졌고 노은채가 심어놓았다고 하는 이런 인물들도 개입된 걸로 봐서 박지원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 오히려 박지원은 나는 전혀 관계없고 이 국정원이 지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자 이 국정원 조직을 한쪽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좌편향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내부에 거센 저항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 거센 저항에 내부의 일부 세력들이 자기 자리가 뺏긴 것을 두려워한 세력들이 합세를 했고 바깥에서는 그런 좌파 세력들과 밑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빨리 국정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계속해서 언론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 문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해서 빨리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국정원장이 지금까지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관첩을 잡고 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좌편향 이 인사들을 바로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과거의 좌파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뿌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더 대대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쇄신 인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멀리 미국에서까지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보면 국정원 사태는 이미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정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